자, ABC의 곱이 마이너스 72인 세 실수에 대해 얘가 가능한 모든 K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 얘는 무슨 말일까요? 얘를 그냥, 이거는 뭐야? 루트 ABC 하니까 루트 마이너스 72 K 끝.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72 끝났지? 그러면 제곱의 합을 구하라. 왜 이 쓸데없이 문제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얘를 루트 ABC를 계산하시오라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루트 A, 루트 B, 루트 C라고. 얘가 루트 A, 루트 B, 루트 C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 말의 의미는 얘를 분류를 하잔 말이야. 세 개의 곱이 마이너스 72인데 이렇게 떨어진 루트로 고칠 수 있는 꼴은 뭐 있어? A, B, C가 부호의 관점에서 양수, 음수, 음수 될수 있고, 아닌데? 양수, 양수, 음수 될수 있고요. 음수, 음수, 음수 될수 있는 요두 종류야. A, B, C는 위치는 아무렇게나 바꿔도 관계 없지만, 일단 부호의 관점에서 보면은, 두 개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 되거나, 세개 다가 음이 되는 이러한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러면, 뭐라? A가 양, B가 양, C가 음. A가 양, C가 양, B가 음. 이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어차피 나중에는 얘는 뭐야? 루트 ABC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바깥에가 마이너스 붙냐 안 붙냐가 결정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지 않고 하면은 얘는 어떠나? 이 경우는 루트 A, 루트 B, 루트 C에서요. 얘는 양양이니까 그냥 양양인데 밑줄 치니까 느낌이 드네. 잠깐만. A와 B가 양이니까 얘는 루트 AB가 되고요. 루트 C고. 그러면 AB는 양이고 C는 음이야. 그럼 떨어진 루트를 하나로 합치면 마이너스가 나와 안 나와? 곱하기는 둘다 음이 나와야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얘는 안 나오니까 루트 ABC지. 그래서 얘는 루트 마이너스 72라고요. 그럼 얘는 어떠나? 다 음수라면서. 밑에 있는 경우는 다 음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앞에 거는 마이너스 루트 AB고요. 그럼 루트 C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AB는 양수고요. 얘는 음수잖아. 따라서 음수 양수, 루트 속이 음수 양수인 것을 루트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얼마? 마이너스 ABC. 뭐 마이너스 ABC요? ABC.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2가 된다고요. 그럼 얘가 K라고. 그러면 K제곱은 얘는 그냥 헷갈리니까 루트 72i로 해요. 제곱하니까 7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2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72i라고. 결국은 또 곱하니까, 얘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70, 알지? 그냥 얘를 제곱하니까 72 곱하기 i 마이너스 i 제곱도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72. 그래서 합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144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뭐야? ABC가 세 개의 곱이 마이너스 72 되는 경우는 이렇게 분류를 한 후에 여기는 떨어진 루트를 갖고 합칠 때 마이너스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걸 확인하는 문제로 나온 거다. 자, 답 마이너스 144 맞냐? 대답을 한다. 야들아,
자, 이거 한번 메모를 하시고 이 단원에서 핵심은 이 단원에서 핵심은 다른 건 대부분이 산수고 제곱 세제곱 하면 나오고 오메가에 신경 쓰고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진 루트를 합칠 때 마이너스가 언제 생기는지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거기에 온통 신경 쓰면 돼요.